애초에 그냥 끼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, 힘이 좋아서. 그리고 집게가 밑에까지 잘 파고들어요. 지금 꼈어요. 꼈어요. 자, 요 세팅은 와리로 뽑는 겁니다. 근데 기계가 좀 맘모스라서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. 와, 그냥 막 흔들립니다. 제가 안 흔들어도. 봤어요? 막 흔들려요. 야. 그냥 가나요? 어? 이거 그냥 껴서 왔어요. 아니 이런 행운이 이거. 아니 이것도 그냥 가나요? 아 났어요? 와리 한번 해볼게요. 아, 세척이 아주 좀 잘 흔들리거든요. 아, 그냥 투터치 할 거고. 아니, 투터치가 되나요, 이게? 투터치 한번 해볼까요? 아. 이번에는 잘 잡으면 투터치를 한번, 아이고. 이거 그냥 잡. 아, 이거 투터치 한번 해볼게요. 잡아서. 아, 안 잡히네. 아, 투터치 안 되네요. 그러면 그냥 끌어당기기로 할게요. 좋아요. 와, 자, 이거 시계가 많이 흔들립니다, 지금. 말이 잘 된 것 같아요. 좀 얇긴 한데. 이거, 야. 와. 힘은 또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. 오, 잘 잡았어요. 어, 제발, 한 번, 가자, 한 번에. 우와, 이거, 야. 어, 잘 나옵니다, 이거 지금. 만 원에 두 개나 뽑았어요. 어, 두 개나? 어, 힘이, 와, 힘 진짜 엄청난데, 이거? 와. 아, 이래서 기계 이름을 맘못 쓴 거야? 이게 토이팝이나 그런 기계보다는 앞발이 짧네요. 이거는 아마 앞발이겠죠. 그렇죠? 좀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앞발이 짧아요. 여기 보세요. 깊게 친 것 같긴 한데. 자, 한 번 더. 아, 요런 단점이 있네요. 아, 앞발이 짧은 거. 이게 좀 아쉽네요. 그래도 깊게만 잡아주면 좋겠거든요. 어, 좀 깊게 잡았어요.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하! 이야. 끌어당기기로. 갈 것 같아. 아, 더 깊게 치고 싶은데. 자,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좀 그냥 한번 더 잡아볼게요.
애초에 그냥 끼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. 힘이 좋아서. 그리고 집게가 밑에까지 잘 파고 들어요. 지금 꼈어요. 꼈어요. 갑니다. 아, 갑니다. 아, 이거 잘 끼네요. 이거 그냥 껴볼게요. 이것도 그러면 한 발 깊게. 아, 이건 안 꼈어요. 놓겠죠? 여기 서 있는 거 껴볼게. 회전이, 그렇지. 지우개를, 아, 지우개를 감싸 안아줬으면 더 좋았는데. 좋아요. 괜찮아요. 자, 이거 껴볼게요. 아, 아까워요. 그래도 잘 안 왔어요. 아, 아까워요. 아, 아까워요. 높나요, 여기서? 그렇죠, 높겠죠. 옹금에 와리 한 번. 더 깊게. 아, 집게가 잘 안 벌리네요. 더 깊게. 더 깊게. 어, 집게 지금 많이 벌린 상태로 들어왔어요. 어, 좋아요. 감싸 안아서? 어, 좋아요. 빨리 터져! 한 번 더. 어, 이게 쉽게 안 내려가네요. 예민하네요, 센서가. 자, 요거 지금 안 나오든 안 나오든 마지막 만 원만 더 해보겠습니다. 지금 와리로 뽑는 것보다 껴서 뽑는 게 더 지금 쉬워 보이거든요.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. 바닥까지 아까 잘 들어갔었기 때문에. 어, 요거 좀 깊게 들어갔어요, 집게가. 어? 어디로 가시죠, 지금? 어, 뭐 하시는 거죠? 아니, 뭐. 아니. 제가 지금 잘못 봤네요, 지금. 아, 한 번 더 잡아. 아니, 집게가 지금. 출구통으로 안 가고 지금 딴 데로 가서 맞거든요. 어, 아슬아슬합니다. 여기서 놓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놨어요. 이것도 놓을 것 같아요. 아, 아쉽네요. 와리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어, 좋아요. 와리를 얇게 치면 집게가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얇은 와리로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, 저는. 그럼 와리를 깊게 쳐야 되는데, 지금 깊게 쳤거든요? 그럼 집게가 다 물어요, 충격 때문에. 아,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껴보고 빠지겠습니다. 횟수 하나 넘었거든요. 아, 못 꼈어요. 네. 아, 안 돼요. 자, 뽑은 거 볼게요. 아, 하나. 둘. 아, 셋. 자, 열쇠 한번 볼게요. 아. 자, 20번. 아, 이게 뭔가요? 치킨맨, 아니, 치킨, 고. 모르겠습니다. 자, 다음 열쇠.
18번. 아니 이거 건담인데 지금 젖어 있는 것 같거든요.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보이시나요 이 낡은 게? 아니 이게 지금 제대로 있는 건지 싶네요. 아니 지금 비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이게. 아니 어떻게 이렇게. 자, 다음 열쇠 16번. 16번은 채반이요, 채반. 이것도 상자가 좀 많이 좀 쭈그러져 있는데. 자, 오늘 이렇게 3개 상품 뽑아봤고요. 오늘 수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